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표건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아, 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가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여러분들께서 제가 작년에 라이브를 진행할 때 제 라이브 장비와 그리고 이런 세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제 라이브 세팅과 그리고 라이브 장비를 여러분들께 편하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오늘 이렇게 네,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잘 지내셨나요, 표건님? 그리고 성원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까서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까서리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바로 네,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진짜 저랑 까서리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연수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일부러 여러분들 많이 뵐 수 있는 그런 요일에 찾아뵙는다고 이렇게 일요일 날 네, 라이브를 켜게 되었고요. 예. 저희 까서리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까서리가 보시면 오늘은 좀 라이브를 편하게 한다고 핀마이크를 그냥 줬는데 네. 네, 지금 잠시 저희 까서리가 숨었어요. 까서 아고궁 애기 어디 갔냐? 거기 있냐? 까서라. 까서라. 까서리 여기 있죠. 까서라. 아이고. 네, 까서리가 지금 추워서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감기가 걸리면은 굉장히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서리도 지금 오늘 라이브 장소에 저와 같이 있습니다. 네. 네, 까설이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지금 털이 조금 좀 약간 지저분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 카메라를 네, 바꿔서 오늘은 그냥 진짜 리얼하게 제가 라이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릴 거라서 네, 평소에 제 라이브 세팅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카메라를 첫 앵글로 잡아놓고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만 줄이고, 네, 바로, 네. 지금 못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네,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공개 설정을 해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 라이브 세팅 질문 주셨던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렇고, 뭐 강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라이브 세팅과 이런 장비에 대해서 많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카메라와 그리고 음향 장비와 그리고 라이브 스위처 그리고 조명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런 조명들도 네. 아, 네, 완전. 근데 제가 오인패라는 말이 몰라요. 오인패가 무슨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오인패가 무슨 뜻인가요? 연수님? 제가 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바로, 네, 라이브 장비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질문은 좀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카메라에 거치하는 이런 삼각대, 그리고 음향 장비, 마이크죠. 이런 것들도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카메라부터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카메라는 아, 네. 네네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네, 연수님. 여기 좀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이 스위처랑 연동되는 이 소프트웨어에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세팅을 하고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손으로 옆에서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저 덕분에 제가 배웠네요. 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지금 거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제가 가장 땡큐이비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내 장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카메라는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카메라예요. 소니 알파 6400이고요.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되는 아이라서, 네, 모니터링도 쉽고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한 단점이란 풀프레임은 아니지만 풀프레임에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해상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 한 가지 흠이라면은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하다가 몇번 얘가 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전원 공급을 하면서 제가 쿡방을 제가 라이브로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려면 얘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바로 옆에 보조 배터리 하나 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터리가 소진돼서 꺼지더라도 제가 바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7 6400이고요. 그리고 다음 카메라는 소니 A7C예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카메라 소개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알파 7C인데 알파 7C는 풀프레임 카메라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졌어요. 제가 알파 6400에서 아쉬워했던 그런 배터리 문제나 발열 이슈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정말 좋은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도 제가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알파 6400에 거치되어 있는 이 마이크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 제품이고요. 예,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이 제품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원래 소니에서 나온 비디오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특정 주파수와 뭔가 좀 이게 좀 충돌이 있어서 계속 소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면서 한 2년 전에 네, 교체한 로데 NTC 마이크고요. 그 다음 저기 소니 알파7C에 거치되어 있는 저 마이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로데 와이어리스고 핀 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도 쉽고 저처럼 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비들의 부피가 커지면은 좀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할 수가 있는데 수음도 굉장히 잘 되고 크기도 작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얘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무게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핀 마이크 따로 착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는 전부 다 소니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역시 로데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사용 중인 장비들 목록을 간략하게 메모를 해뒀는데 여러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 중인 노트북은 맥북 프로예요. 맥북 프로고 2018년도에 네, 구비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맥북으로 편집 중인 프로그램도 두 가지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땡큐 에미님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그 오임패 같은 그래, 네, 그런 장비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제가 라이브 스위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라이브 특성상 제가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잠깐 해서 실시간으로 네, 카메라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선이 네, 항상 라이브 할 때는 제가 이 라이브 장비를 지난 여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블랙매직 디자인의 A10 미니 프로 ISO 제품이고요. 이 스위처, 라이브 스위처인데 이 스위처 하나로 지금 카메라와 음량 컨트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OBS 같은 송출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하고 있고요. 제가 라이브를 혼자 하면서 카메라가 바뀌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 버튼이 있고요. 총 4개의 그런 HDMI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기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영상 카메라를 네, 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카메라 뒤에 굉장히 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들도 보시면은 카메라 연결을 위한 HDMI랑 그리고 USB 포트에서 나가는 저기 단자는 저기 뒤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니까 네, USB 단자에서는 이렇게 SSD로 빠져나가게 해서 이걸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편집을 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M 미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ISO 버전부터는 영상과 음향이 각각 따로 이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후 편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라이브 스위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와 음향 컨트롤도 가능한 그런 라이브 스위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땡큐미님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냐고 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ATM 스위처를 제가 ATM 미니 프로 ISO 제품을 사용하면서 같은 여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방송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디오 이퀄라이저나 다이내믹스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소프트웨어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노이즈나 여러 가지 레벨들을 다 설정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EQ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 여러분들께 송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잡음과 그런 노이즈와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들과 함께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린 김에 제가 또 보여드린 게 여기는 다빈치 리졸브와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제가 두 가지 편집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 파이널 컷 프로는 애플사 편집 프로그램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두 제품 모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초보분들도 정말 전문적인 그런 후 편집이 가능한 그런 편집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선이.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음향이나 이런 영상 그런 색보정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빈치 리졸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료 버전도 사용을 해보고 유료 버전도 사용 중인데 무료 버전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하늘바라기님 반갑습니다. 디제이는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라이브 세팅이나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라이브를 할 때 굉장히 여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려고 잠시만요. 이것도 모니터 제품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제 작업실이 그냥 다 오픈이 되는 순간인데요. 이게 보면은 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이런 큰 모니터가 있고요. 그래서 쟤는 바벨 제품인가요? 그리고 얘는 작은 모니터인데 제가 언젠가부터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하면서 그 이어폰을 꽂고 제대로 된 음향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여기 있는 그 블랙매직 디자인의 비디오 어시스트라는 그런 소형 모니터인데
얘한테 지금 오디오 단자를 꽂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제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소리가 안 들릴까 봐 굉장히 좀 과하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귀에 이어폰도 꽂고 나가는 제 목소리와 그리고 음향, 그 노트북에서 나가는 이 배경음악 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라이브를 하게 될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오디오로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 중인 모니터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비디오 어시스트 제품이랑 그리고 바벨 큰 모니터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금 라이브 스위처가 굉장히 좋은 게 라이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뷰와 멀티뷰가 다 되는 그런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PGM과 그리고 멀티뷰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네, 여러분들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 스위처를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 중인 조명이나 할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광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조명도 좀 노출이 갈수 있어서 잠깐 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 중인 조명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라이브 때만 사용하는 링 조명이고, 저는 뭐 여유만 된다면 고독스나 뭐 포맥스나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조명들을 사용하고 싶지만 일단 가격대가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한적인 이런 공간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이런 링 조명이 좀 가성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 링 조명 하나와 그리고 제 작업실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이런 조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노출은 올려서요. 저기는 스탠드형 조명이죠. 네, 저거랑 그리고 그냥 집 안에 있는 이런 그냥 조명 이걸 켜두고 그냥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밑에는 지금 까서리가 어제 숨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조명을 켠 적이 없는데 조금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얘는 저희 까서리 때문에 제가 입양을 한 반려 식물인데 까서리가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솔초님, 네, 반갑습니다. 플럭서스님, 반갑습니다. 네. 아, 카메라나 렌즈는 지금 여기는 1815, 소니 1815 렌즈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한번 떨어뜨려서 AS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렌즈가 그리고 소니 알파 A7C에 거치된 저기 렌즈는 탐론 렌즈거든요. 탐론 7 무슨 렌즈인데 네, 굉장히 유명한 렌즈입니다. 네, 탐론 렌즈와 그리고 소니 18105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저 렌즈 탐론 잠시만요. 탐론 아, 2875 렌즈네요. 네. 그래서 2875 렌즈고 탐론 렌즈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소니 A7C에 거치된 렌즈는 탑론 2875 렌즈고, 그리고 여기에 소니 알파6400에 거치된 렌즈는 소니 1815 렌즈입니다. 네, 유미님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렌즈를, 중요한 렌즈를 깜빡했네요. 네.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장비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질문을 주시면은 네,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유미님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또순이 아닙니다, 절대. 아, 저는 정말 이런 세팅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영상도 배워본 적도 없어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정말 프로이신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이런 소소한 장비나 이런 팁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되었고요. 촬영한 거 유튜브하고 업로드한 다음에는 아니요, 지우지 않고 여기 굉장히 큰 네, 이 외장 하드에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영상들이 또 나중에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있기도 하고, 네, 언젠가는 이 영상들이 굉장히 필요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편집한 영상들은 다 이 외장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레스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컴에서는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다 지우고 있고, 그리고 요즘 예전에는 외장 하드는 WD 제품이에요. WD 제품이니까 WD 제품이고, 네, 이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거는 맥과 호환되는 제품을 찾는다고 제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찾는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촬영한 영상 대부분은 지금 이 외장에 다 저장이 되고도 아직도 용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몇 테라였죠? 잠시만요, 꽂아볼게요. 주방용품은 저는 주방용품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옛날에는 유튜브 초창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그런 디자인과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브랜드를 가리진 않아요. 다이소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던하우스 제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케아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케아 제품이 뭔가 가격 대비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네,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 제품을 선호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이소 저가 제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이소에 가도 굉장히 예쁘고 퀄리티 좋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브랜드를 가리진 않고,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좀 고가의 그런 주방 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탐나는 게 많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소품에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다 쓸데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트밀 마요네즈 용기가 뭐였죠? 아, 병 제품이죠. 저거는 그, 잠시만요, 쿠팡에 가서 요즘에 제가 광고 아니고요, 쿠팡에 지금 제가 와우회원이에요. 와우회원인데 이게 무료의 새벽 배송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제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좀 남겨드릴까요? 제가 주문한 병 제품은 네, 유리용기가
아, 네. 아, 네. 와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해도,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 오픈하기 전에는 꼭 한번 제대로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날 라이브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채소나 이런 식재료들이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날, 정말 와우 회원으로, 새벽 배송으로 그날 새벽에 받아서, 네,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 용기가, 네. 유리병이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인데, 예, 보루미 올리 제품입니다. 네. 보루미 올리 유리병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아, 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미님. 고가 제품 아니고요. 네. 최근에는 정말 실용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상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1,000원짜리 접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다이소 제품은 좀 저가다 보니까 그런 열이 있는 그런 국물 요리나 이런 것들을 담기에는 약간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안정성이 과연 보장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이소 제품은 유리 제품, 그리고 도자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열기가 없는 요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근주스님, 맥북으로 영상 편집할 때 렉이 없어요. 렉이 없고, 그리고 지금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제가 모니터링을 할때 약간 그런 렉이 있는데, 그것도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조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렉 없이 하고 있고, 제가 맥북을 2018년도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그런 저장 공간이라든지 영상 편집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옵션을 많이 넣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 정말 맥북만큼 네, 좋은 그런 네, 컴퓨터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특히 파이널 컷 프로랑 맥이랑 연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다빈치 리졸브도 굉장히 네, 좋고요. 인테리어 할 때, 네, 제가 라이브 여기 이 공간을 제가 혼자 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들게. 그리고 이런 벽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벽지만 있는 게 아니고, 벽지에 제가 페인트칩에 가서 벽지에 위에 색칠할 그런 따뜻한 색감의 그런 아이보리 컬러를 제가 사와서 페인트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벽지를 사용했다면은 절대 이 뒤에 이런 색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무광으로 약간 따뜻하고 그런 차분한 느낌의 아이보리 톤의 그런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최대한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제가 이 공간에서 최대한 우드톤과 그리고 아이보리톤, 네, 이두 가지를 염두를 해서 이 공간을 네, 꾸미고 있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좀 카메라를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라이브 세팅할 때는 이런 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가설이 세장도 있고, 저기 식탁은 이케아 식탁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도 전부 다 화이트 아이보리 톤이죠. 아이보리 톤으로 통일을 했고, 이런 수납장도 지금 아이보리랑 우드 톤 있는 그런 제품을 다 구매를 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수납장은 주방 수납장이 아니에요. 일반 그냥 수납장인데, 제가 그 주방 느낌이 나는 그런 수납장이 있어서
1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좀 움직여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뭔가 랜선 집들이 같아서 좀 갑자기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데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네, 여기는 제가 사용 중인 믹서기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 주방 제품을 소개하는 그걸로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이어폰이 이렇게 네, 이어폰이 떨어져서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사용 중인 여기 믹서기들 있죠? 닌자 믹서기랑 그다음 캐누드 푸드 프로세서 있고요. 해피콜 블렌더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쿠진아트 토스트기랑 그리고 커피 머신 있고요. 플래닛 제품인가요? 네. 그리고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제품도 거의 화이트 아이보리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또 냉장고가 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작업실에 저기 냉장고가 약간 블랙 계열이라서 블랙 계열도 이질감 없이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애정하는 우녹스 샤프로 오븐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가설이 보온을 할 수 있는 소형 히터가 두 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용 중 소품이 조금씩 이렇게 진열돼 있고요. 네. 수납 공간이 항상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로유리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정말 소소하게 좀 자주 뭔가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보다는 여러분들 가성비 있는 네, 그런 제품을 네, 사용하시는 거를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네, 갑자기 랜선 집들이가 됐는데요. 그리고, 아, 네, 헤럴드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헤럴드님, 저희 까설이 항상 궁금해 하셨는데, 까설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까설아! 까설이가 지금 오전에 야외 공간에 나갔다가 이제 추워지면 감기가 잘 걸리기 때문에 까설이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작업실에 들려놓거든요. 그래서 까설이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설아! 까설이가 지금 조명이 너무 많이 켜져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초점이 왜 안 맞지? 네. 까설아! 까설! 까설! 아이고! 아고 무서워. 네, 까설이가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지금 털이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까설이 오른쪽 날개가 아직도 많이 처져 있어요. 처져 있어가지고 저기 원래 날개 깃이 굉장히 예쁘게 났었는데 착지할 때마다 그 부분이 바닥에 닿여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까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설, 아이고 이뻐. 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거의 강원도만큼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추위도 제가 좀 많이 타는 편인데 더 추운 곳으로 와서 정말 까설이랑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처럼 지내고 있는데, 원래는 1월 1일 지나서 이 카페 메뉴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도 됐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이지만 쇼츠로도 더 많은 분들께 좀 다가가고 싶어서 쇼츠 영상도 최근에 몇번 올렸, 두번 정도 올렸었죠. 네, 그랬고, 네. 아, 네. 그래서 또 장비나 아니면 요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제가 원래는 공개를 해두려고 했는데 혹시 중간에 너무 좀 보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모니터를 해보고 좀 필요한 부분만 컷 편집을 해서 제 업로드를 하든지 아니면 괜찮다면은 그냥 오픈을 해두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라이브 세팅과 라이브 장비들은 네,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트밀 밀크로 만든 그런 카페 메뉴가 많이 유행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판 제품으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그런 오트밀 라떼 이런 것들은 먹어봤는데 저는 비건인지 알고 먹었는데 성분을 보니까 완벽한 비건 밀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트밀 카페라떼 제가 정말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물 요리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약간 지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유튜브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네, 델루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들이 여러분들께 좀 유익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노력을 해서 컨텐츠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남겨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헤럴드님 한과 쪽으로 네, 추천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에이템 미니 프로 ISO 라이브 스위처입니다. 저같이 1인 크리에이터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OBS 송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약간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별다른 송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스위처로 라이브를 송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그런 노트북 사양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라이브를 고퀄리티 라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브 할 때는 이 맥북으로는 아까 그 ATEM 미니 프로 ISO 그 소프트웨어를 켜놓고 하고 있고요. 여기 아이패드로 전반적인 여러분들 채팅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요리를 할 때는 이 테이블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나름 여기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제가 못본 채팅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또 고민 중인 부분이 하나인 게 제가 좀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비싸게 그 샵, 관리샵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홈케어나 아니면 비건 뷰티 제품이나 이런 동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더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새 인사 겸 그리고 장비 소개 겸 이렇게 라이브를 네,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게 약간 시간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지연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네. 팀 상태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지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더 댓글이나 이런 질문 채팅으로 질문 주시는 거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라이브를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전에 제가 작년에 비건 화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라이브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제가 오디오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못해가지고 오디오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네, 비건 쿠키, 네, 비건 화장품이나 비건 쿠키 너무 좋고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완전히 100% 비건으로 전향을 했냐 이런 질문도 받는데 비건 80%는 지금 비건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식을 하고 있고 육식은 아예 끊었고요. 끊었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100% 비건식을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패스코식을 하면서 비건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온전한 달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지만 그런 유제품이 조금 첨가된 빵이나 과자나 그리고 약간의 해산물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제가 그냥 100% 비건만 한다면은 다 저한테 맞추게 되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민폐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러프하게 패스코식 정도로 좀 패스코식까지는 약간 허용을 하되 집에서는 대부분 비건식으로 네,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5분 없이 할 수 있는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 컨텐츠로 올려드렸던 그런 초코푸딩 같은 그런 간편한 그런 간식이나 디저트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네, 여러분들과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설거지가 정말 그렇죠. 저도 설거지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한 그런 요리들은 또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설거지 거리가 이왕이면 적게 나오고 간단하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이왕이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까설이요. 아, 까설이 돌보는 게 쉽지만 않아요. 네,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 1시까지는 전부 다 까설이 돌보는 일에 요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침 한 10시 반부터 12시까지가 까설이가 지내는 그 야외 공간에 가장 채광이 좋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지역이 대부분 그 시간대에 영하 10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새들은 물론 이렇게 까설이가 야생에 있을 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온도지만 지금 까설이가 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까사리를 지금 이 공간에 내줬다가 일기예보를 보고 좀 온도가 그래도 마이너스 4도 정도 오르면은 까사리 야외 공간에 히터를 두 개를 켜고 그 다음 가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비닐로 다 덮고 네, 한 시간 정도 예열을 한 다음에 한 10시 반이나 한 11시쯤 까사리를 저기 밑에 그 공간에 옮겨주거든요. 그런데 까사리를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밖에 두니까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최근에 이제 까사리를 그래도 야외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워낙 폐가 발달된 애들이라서 밖에 나가서 3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까사리를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야외 공간에 내놓고 그 다음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 공간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거의 한 40분 이상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까사리한테서 나오는 그런 각질이나 그런 자그마한 솜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까사리가 이렇게 밀엄을 먹으면서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서 이렇게 위생이 또 안 좋으면은 새들은 또 금방 아프기 때문에 소독하고 청소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까사리를 데리고 오면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조격을 시키고 스트레칭 조금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거의 12시 반 1시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다시 여기 보온을 하고 까사리 밥을 주고 물도 새로 갈아주고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1시부터 이제 제 일과가 시작이 되죠. 네. 아니요 지금 라이브는 맥북에 설치된 그 카메라가 아니라 A7C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소니 A7C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라이브로 진행할 때 거의 메인 카메라죠. 네. 이 카메라로 지금 저를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저기 있는 소니 A7C로 저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맥북 카메라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맥북 카메라는 예전에 OBS로 할 때 맥북 카메라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ATM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A7C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표고님. 그래서 새들은 폐가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향초도 까사리가 오고 나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코팅팬도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가스도 가스버너나 그런 LPG 가스 이런 것들도 유해 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도 환기도 굉장히 자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사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겨울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사리한테 이번 겨울만 좀 잘 보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지금 그나마 좋은 게 11월달 말이나 이때는 겨울이 올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솔직히 까사리 그때는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도 다 닥치니까 또 이렇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봄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서 요즘에 약간 또 영상 활동이 조금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까사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아닙니다. 헤럴드님도 아마 까서리 같은 이런 친구를 만나면 저처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지금 새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지금 제가 조명을 너무 밝게 켜놔서 안 왔나 봐요. 지금 모모랑 참새들이 밥을 먹으러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벼루도 맨날 친구랑 밥 먹으러 저희 마당에 오거든요. 그래서 벼루 밥도 맨날 챙겨주고 있고 벼루가 지금 짝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랑 한 마리랑 맨날 와서 밥을 먹는데
까설이 엄마가 사용하던 둥지를 지금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추측하기를 그 까설이 동생이랑 지금 자기 짝이 된 것 같거든요, 벼루가. 그래서 까미가 까설이 엄마인데 까설이 엄마가 좀 자리를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는 지금 A10 미니 프로에 지금 HDMI로 연결을 해서 지금 맥북으로 이렇게 꽂아서 소프트웨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런 지금 A10 미니 프로에 제가 꽂기에는 좀 단자 수가 조금 적어서 분배기를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배기도 ATM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오늘 새해 인사 겸 제가 사용하는 이런 라이브 세팅이랑 라이브 장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고 꼭 이런 라이브 장비 얘기만 아니고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 얘기나 그다음 그동안 저한테 궁금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제 살림템이나 어떤 것이라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편안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잠시 분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좀 지저분하지만 분배기도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 좀 곤란하실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지금 좀 지저분한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게 카메라는 이렇게 HDMI를 통해서 ATM 미니 꽂아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USB 저기 포트에서는 여기 외장 SSD로 빠져나와서 현재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나오면 여기 분배기가 있습니다. 여기 분배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도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분배기는 ATEM 미니랑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선이 나오면은 제가 사용 중인 이 모니터를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 1번 카메라는 지금 ATM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거 분배기도 제가 라이브가 끝나면은 어떤 제품인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ATM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되는 분배기가 있어서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리스트를 남겨드리면은 여러분도 그냥 쉽게 라이브 세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아마도 이것도 와우 회원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는 ATM 셋업이 있어요. ATM 이 미니 프로 ISO 제품과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ATM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 셋업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컴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라이브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런 음량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퀄라이저는 다이내믹 리스를 제가 다 잡아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EQ로 제가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 라이브를 하면은 이런 기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라이브 스위처라고 여러분들께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협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라이브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제품이거든요. 예전에 그 OBS로 할 때는 캡처보드를 사용했었어요. 캡처보드를 두 개를 사용했었는데 캡처보드 두 개를 해도 HDMI를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때도 되게 힘들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서 영화 관련 사업을 하시나요? 네, 제가 너무 아마추어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지금 이 세팅을 80% 이상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런 HDMI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HDMI가 지금 여섯 개, 일곱 개를 지금 꽂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도 하나밖에 없지만 얘들 전원 공급을 다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멀티탭이 4구짜리가 지금 세 개를 사용해도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시스템도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그런 무선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가라서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또 바람이 있다면은 부감 카메라를 연결을 하고 싶은데 좀 지금 좀 사정상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류 중이고 그리고 제가 삼각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삼각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삼각대 제 유튜브 카메라를 소개하는 그 소니 A7C 영상 보면은 정말 삼각대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니 A7C에 거치된 저 삼각대는 어느 제품이라면은 벵가드, 네, 벵가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알파 6400에 거치된 제품은 맨프로토 제품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벵가드 제품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그리고 부감 촬영도 되지만 제가 지금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받은 삼각대는 벵가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맨프로토 제품은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보급형으로 10만원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보급형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이프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무게추에 이렇게 주머니에 돌을 좀 넣어서 이제 좀 밑에 무게추에 달아서 좀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날이 따뜻해지면은 저희 까사리가 또 야외 공간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때는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네, 뭔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새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안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또 제가 준비 중인 게 겨울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원래 찍어뒀던 영상들이 더 많고 올해 찍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2월 2일인가 1일인가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새들 밥도 주고 예쁘게 찍어놓은 브이로그도 있고 그 전에 또 찍어둔 브이로그도 있는데 그때 까서리를 2월 1일날 만났나요? 네, 까치살날에 까서리가 왔는데 너무 아파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거의 6, 7개월을 까서리 간호를 한다고 방치된 그런 파일인데 올겨울에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하고 싶어서 브이로그 파일에 또 지금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뒀고요.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런 1인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이런 장비들
소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데 NTG 비디오 마이크도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수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제가 사용을 하기로는 이런 유튜브 마이크는 로데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카메라는 미러리스는 소니죠. 네. 아, 킨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아까 형근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소니 알파 6400에는 소니 18105 렌즈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극찬을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괜찮은 렌즈거든요. 소니 18105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소니 알파7C에는 2875, 탐론 2875 렌즈를 네, 거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탐론 렌즈랑 소니 미러리스의 이 조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브랜드사의 렌즈를 사용을 하면 이런 색감이나 이런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좀 한 영상에 약간 다른 색감의 다른 느낌의 브랜드사의 렌즈를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약간 불균형하면서 오는 그런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과한 노출이나 과노출이나 이런 분들이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피사체의 디테일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어느 정도의 약간 과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전 오히려 약간 좀 영상미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까사리가. 네, 그래서 셔터 스피드 그리고 F값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약간 빗나가서 촬영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불안전함 속에 오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영상미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그 나름의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 영상을 지우지 않는 것도 지금 보면 진짜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영상들이지만 저처럼 유튜브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좀 부족한 영상들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고요. 네. 아, 맞아. 칼자이즈. 네. 아, 네. 성키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그 렌즈 정말 사용해보고 싶은데, 네. 아, 아닙니다. 영상 전공 아니어서. 영상은 1도 모르고, 카메라는 1도 몰라서, 아직도 이제 카메라를 새로 들이면은 공부부터 해요. 유튜브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는 굉장히 저기 좋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요즘에 많이 채널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고급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세팅으로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 영화 얘기요. 아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는 영화는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본은 또 일본 정서에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영화가 주는 그런 일본이 가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애틋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정서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잠시만요. 얘가 지금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잠깐 일단 장착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 6400은 다 좋은데 이 배터리가 좀 네, 빨리 네,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본 영화를 보고 제가 제 영상을 만들 때 일본 영화를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영화에서 주는 어떤 공간적인 그리고 색감적인 그런 분위기는 또 한국 영화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만의 그런 정서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을 길게는 못 봐줘. 시간이 없어서. 저 정말 진짜 시간이 없어서 영화도 보고 싶네. 그래서 짤막짤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델루다님. 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굉장히 욕심내서 영상미 욕심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돌봐야 되는 아기도 있고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짧은 영상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 업로드를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옛날에 긴 영상들 많이 아쉬워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원래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아니고 저는 원래 약간 음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쉬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좀 취미로 했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주로 올렸던 분야는 패션이랑 뷰티 컨텐츠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다루고 있었는데 그런 뷰티 컨텐츠들을 더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커버 메이크업도 올려서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 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하고 싶은 분야가 많아요. 뭐 하나를 진득하게 그거 하나만 하기보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언젠가 음식을 또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게 갑자기 또 네이버 메인에 계속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이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어떤 제품의 서포터즈 이런 활동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뭔가 일상에서 굉장히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분들과 만나서 이제 소통하면서 제품 리뷰도 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서 맥심 커피 서포터즈를 한번 하게 됐는데 거기 미션 중에 이런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커피로 영상을 만들다가 너무 이 영상이 가지는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도 조금 조금씩 찍어보다가 네이버 TV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네이버 TV에서 이제 몇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네이버 쪽에서 그때 한창 이제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좀 노출을 전제로 저한테 이제 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채널을 계속 좀 유지를 이제 업로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가 있으셔서 그때 음식을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고 네이버 TV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는 몇 개월 지나서 유튜브란 것도 있네? 알게 돼서 유튜브에도 이제 하나둘씩 올리게 됐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됐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TV부터 보셨나요? 네. 네. 네, 그때 맥심 내 서포터즈 그때 미션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사진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영상은 좀 생생함을 담아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렇게 재밌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푹 빠져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음식 요리 영상을 만드는 일이 정말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예, 이 일에 푹 빠지게 됐죠.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라서 이렇게 오래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제 좀 영상미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또 요리 위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아쉬워하시긴 하셨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아, 내가 또 너무 영상미 위주로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최근에는 또 요리 위주로 찍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참새들이, 네,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원래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비둘기랑 참새들이랑 또 직박구리도 오고, 또 저기 곤줄박이도 오고, 딱새도 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노래는 나중에, 네, 노래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 노래는 나중에 제가 뭐 100만 정도 되면은 네,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그리고 네.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소니 제품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고 있고요. 소니 알파 6400이랑 소니 A7C 사용하고 있고 또 마이크는 로데 제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원래 원래도 좀 그렇게 도심에 살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넓은 집을 선호를 하고 또 얘들이 짖어도 주변에 큰 민폐가 되지 않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고 하지만 여기도 바로 앞에 도로도 있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런 소음 걱정을 조금 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왔고 새는 우연치 않게 저희 모모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네, 전혀 저랑 관련이 없던 영역이었는데 이런 새들과도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워낙 주변이 네, 조금만 가면은 산발선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거든요. 휴전선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매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얘들이 독립을 한 이소시기가 되면은 주변에 그렇게 낙오되는 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날려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둥지 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려줘서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사례도 있지만 모모처럼 아예 도태를 당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와 그리고 저희 까설이는 작년에 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날 수도 없고 막 그냥 바닥에 방치된 상태여가지고 주변에 길냥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까설이는 데리고 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2주가 지나서 병원을 데려간 게 굉장히 지금도 후회가 돼요. 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면은 날개 수술을 해서 지금쯤 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염증 치료도 다 됐고 건강을 대부분 다 찾아서 네. 그 정도로 네, 제가 만족을 하고 있고 까설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자연으로 날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를 만약에 이제 구조를 하시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 어미새나 부모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새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도 좀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야생 조류 구조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렇게 까설이나 뭐 참새나 이런 모모처럼 유해 조수로 지정돼서 받지를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보호를 하셔서 날려 보내주시거나 뭐 치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야생조류구조협회에 먼저 신고를 하셔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섣불리 뭐 구조를 하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나 먹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도 까설이를 돌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 주로 해 먹는 빵은 그냥 심플한 빵이에요. 그냥 식빵이나 모닝빵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건 빵도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용 중인 오븐팬들이 거의 다 지금 코팅팬이라 지금 까서리가 지금 실내 생활을 하는 동안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소니에서 지금 더 좋은 기종이 많이 나왔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는 A7C 제품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좋고요. 발열일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A7C가 좋고 A7C 이후에 나오는 그런 미러리스 제품들은 다 성능이 좋으실 거예요. 네, 가격적인 부분만 좀 괜찮으시다면은 네, A7C부터 네, 이후에 출시된 모델들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시가 넘었네요. 네, 5시가 넘으면 이제 저희 까서리 지금 마지막 밥을 주고 이제 집에 넣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까서리가 어두워지면은 빨리 이제 둥지에 가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시간이라서 빨리 안 넣어주면 또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 라이브를 종료를 하고 저희 까서리가 잘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네 휴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 머지않은 시간에 영상이나 뭐 라이브가 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요리나 이런 것들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중간중간에 동선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너무 보기가 힘드실 것 같으면은 제가 후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오픈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주셔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아, 고니치와. 아, 네. 저 이제 라이브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몇 시간 동안은 이 라이브를 오픈을 해둘 거니까요. 네, 못 보신 내용들은 이제 라이브 영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까서리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